안녕하세요, 윤민일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를 할 거예요. 감자, 애호박, 양파, 파 준비해 주시고요. 감자 이렇게 막 썰어 주세요. 호박도 막 썰어 주세요. 양파도 사각으로 썰어 주시고요. 파도 큼직큼직. 이렇게 준비하고요. 옆으로 갈게요. 자, 이제는 고기를 준비해 주시는데, 고기는 어떤 고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저는 삼겹살 준비했고요. 불 올리시고, 기름은 넉넉하게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볶아주세요. 이렇게 고기를 약간 볶다가, 아까 썰어둔 감자 넣을게요. 같이 넣어서 볶을게요. 고기가 조금 익었으면 불을 줄여주세요.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, 여기에다가 새우젓. 새우젓 반 스푼 정도 넣고, 또 고추장 반 스푼. 반 스푼 넣고요. 이렇게 졸여주세요. 이렇게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일게요. 깨작깨작 국물이 조금 없어지면 물 넣을게요. 물 넣어서 또 끓여주세요. 이렇게. 감자가 어느 정도 또 익어졌으면 물을 1리터 또 양에 따라서, 재료 양에 따라서 또 맞추시면 돼요. 물 부으시고요. 여기에다가 마늘 넣고요. 국간장 한 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. 나머지는 오지랖 부분은 소금으로 간할 거예요. 이렇게 또 끓일게요.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아까 준비해둔 재료, 야채들 넣을게요. 야채들 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익히시면 끝이에요. 또 끓으면 넣을게요.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이제 네사랑 후추 좀 넣고요. 후추. 마지막은 소금으로 간해주세요. 기호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싱거워서 반 스푼 정도 완성입니다.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같이 한번 끓여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